블박차, 이거 제한속도 60인데요. 60보다는 조금 빨라 보입니다. 블박차, 정상 들어갑니다. 저 앞에 공사 중이네요. 길이 살짝 굽어져 있습니다. 차선이 옆으로 굽어져 있는데, 아하. 아이, 저 차가 깜빡이도 없이요. 길이 이렇게 꼬부져 있잖아요. 이렇게 차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사람 그냥 이대로 이로옵니다. 나는 내 차선대로 가는데, 예, 저차 피하느라고 프렁이랑 붙이고 저 차는 그냥 가버렸어요. 나중에 저차 찾아갖고 이제 보험 처리는 됐습니다. 근데 저 차는, 백대빵 인정 못 한대요. 블박차도 잘못이 있대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박차는 자기 차선대로 갔었는데, 저 차가 자기 차선을 벗어나서, 예. 깜빡이도 없이 쑥 들어와서 저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예요. 비접촉이면 60대 40이다. 그거 부딪혔을 때몇대 몇이냐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자, 몇대 몇일까요? 몇대 몇일까요? 100대 빵인가요? 아니면 블록스 리뷰 잘못 있나요? 투표 시작. 비접촉 생각하지 마시고 부딪혔다는 걸 전제로 해서 부딪혔으면 몇대 몇인가요? 네, 100%가 100대 빵 의견입니다. 아니, 생긴 대로 가야죠. 저렇게 누르면 어떡해요. 블박차 보험사도 이건 100대 빵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상대 측에서 백대빵 인정 못한대요. 분심이 거치지 않고 소송 갔답니다. 분심이 거치면 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분심이 거치지 않고 소송 갔대요. 그런데요. 보조참가 신청은 안 했습니다. 주변에서 보조참가 신청해야 돼. 혹시 백대빵 안될 수도 있잖아. 당연히 백대빵이겠지 하고 안 했는데 판결이 어떻게 선고됐을까요? 80대 20. 여기 블박차 보험사가 어딜까요? 예, 무슨 손해보험인데요. 저랑 친한 손해보험입니다. 네, 여기 저랑 친한 그 손해보험이에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거 항소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항소해야 된다. 새로운 증거는 없어요. 항소해도 무조건 기각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이 100% 100대빵이라 하는데, 판사가 분심이 꽂히지 않는데 80대 20이래. 이유도 없어요. 그냥 80대 20이에요. 항소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항소해야 된다가 100%입니다. 그런데, 그 보험사, 요 보험사는 보험사 직원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한 내용이 길어요. 제가 이거 다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이거 운송 파일 이렇게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글로 요약해 주세요. 자, 보험사 직원이에요. 그 보험사 직원. 교통사고 전문 판사는 없어요. 근데 변호사는 있을 수 있어요. 뭐, 한문 처리나 뭐 있잖아요. 네, 주로 많이 하는. 주로 많이가 아니라 전100% 교통사고만 합니다. 다른 건안 해요. 이런 어떤 소규모 이런 건안 합니다. 돈 되는 거큰거뭐 그런 것만 한문철 결국 작은 사건은 안 해요. 그렇죠. 이런 사건은 어떻게 해요, 이거. 이게 소송할 사건은 아니잖아요. 보험사가 해야 될 거죠. 결국은 돈 버는 거거든요. 한 변호사는 작은 건안 하고 큰 것만 할 거예요. 결국 자기 돈 벌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같아요. 내년에 1월 달에 그 보험사에서 저한테 보상 직원들 특강을 해달라는데 요 보상 직원 이름 좀 제가 파악해 가면서 손 들어보세요. 그래갖고. 자,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 나돈 벌어야 될 시간이 여기 왔는데 여기서 나한테 오늘 강사비 얼마나 주나요? 예, 한번 물어볼까요? 한문철이 맞는 때도 있고 틀린 때도 있어요. 조그만 글자 나오잖아요. 이거 한 변호사 개인 의견이라고. 방송에 그렇게 하죠. 또 유튜브에서도. 아니, 거기서 제가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6천 건의 소송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한 변호사 개인 의견이다. 근데 거의 맞잖아요, 거의. 제가 100%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거의 맞죠, 거의. 아, 변호사 개인 견해일 수 있다. 예. 고객님은 변호사 입장에서 말해주면 그게 정답 같거든요. 네. 근데 진행했는데 최종적으로 20% 과실이 나와버렸어요. 이분 저한테 질문 안 하시고 지금 처음 하신 겁니다. 아, 근데 보험사에서 100대 빵이라고 그랬었대요. 근데 소송에서 20대, 80대, 20으로 나왔대요. 항소할 수 있지 않나요? 항소는요, 고객님 되지 않아요. 고객님, 항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거자료나 기존에 제출되었던, 예를 들어 블랙박스가 없었는데 생겼어요. 블랙박스 안 됐는데 복원해서 이제 블랙박스 돼요. 그게 있어야 가능해요. 아니면 이게 원래 신고됐던 내용으로 가잖아요. 아이, 똑같이. 우리 원고인 고객님께서, 아, 우리 인정 못합니다. 억울합니다. 요것만 갖고서는 바로 기각이에요. 누가 그래요? 3심제가 왜 있는데? 1심 결과에 대해서, 나 억울하다. 한번더 해달라. 이게 항소심 아닌가요? 근데 새로운 증거 없이 바로 기각이래요. 아이, 참나. 이거 그 보험사 상무님한테 이제 얘기도 못해요. 네, 그 직원들이
아니, 한 변호사가 뭔데 왜 우리 상무한테 그런 걸 갖다가 이거 항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했다고 막 지난번에 막 뭐라 막 그랬대요. 그래서 저 일체 얘기도 안 해요. 하여튼 다른 기각이래. 다른 보험사랑 똑같은 얘기예요. 추측하잖아요. 담당자가 왜20% 됐을까? 저도 고객님이 몇 번이고 통화하고 상대방과 다투기도 했지만 제가 고객님처럼 그렇게 운행했다더라도 저 진짜 브레이크 팍 밟지 않고서야 무조건 사고 날 장면이잖아요. 그럼 그게 100대 빵이죠. 이게 송무팀, 법무팀에 소송하러 가잖아요. 물어봤어요. 현장에서 같이 가보기도 하지만은 법정에 네가 너한테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런 말은 했대요. 글쎄 판사가 소액 사건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판사는 보험사끼리 나오는 사건에서는 말안 해요. 자, 메토 사건 원고 피고 네, 판결 성격일 언제? 이렇게 해요. 볼까요? 변론 종결이 10월 20일, 판결 선고 10월 20일. 그날 했네, 그날. 그날 바로 해요, 바로. 1분 걸려요. 그런데 뒤안수를 풍기는 말을 했다고 그러네요. 이런 말을 했대요. 진짜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로 봅니다. 우리가 우리 정상속도 도로를 지키고 간건 맞는데 상대편이 잘못한 거 맞다. 근데 이게 그 전방에, 우리는 전방에 공사 중인 게 보인다. 그러면 도로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임으로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 언급했대요. 했을까요? 지어낸 말 아닐까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도로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게 아니라 차로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차로는 유지됩니다. 차로가 유지되는데, 예. 공사 중이면은, 혹시 모르니까, 공사 중이라서 속도가 뭐가 줄어드나요? 요거 하나만 없어진 거죠. 하나 없어지고, 차선 그대로, 그려져 있죠, 차선이 그대로, 여기서. 약간 옆으로 휘어질 뿐이죠. 야, 이게 차선이 좁아들었어, 이게? 자기 생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이게 결론인 거잖아요. 판사님이 판결낸 놈도 이렇게 운전하면 100% 사고거든요. 앞에는 판사님이, 뒤에는 판결낸 놈도. 여러분 들어볼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기도, 판사도 자기가 똑같아서 그래서 100대 빵이라고 그럴 거예요. 고객님, 교통법 자체가 아직 너무, 제가 이 일을 10년 차 하고 있지만 안 바뀌거든요. 정말 늦게 바뀌고요. 그러면서 앞에 했던 얘기 또 했는 모양이에요. 최종적으로 20% 과실이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통하고 사건 번호랑 문자랑 달라고 했네요. 아까 항소해야 될까요? 새로운 증거 없으면 무조건 기각이다. 여러분들의 100%는 100% 항소해야 된다. 아, 저희 보험사 법무팀에서는 항소심에, 항소 안 된다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예. 금액 자체가 크지 않고,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고 해서 이런 거 항소하는 건 나중에 수천만 원씩 수억 원짜리 그때도 항소 안할 거예요? 아니, 금액 크고 작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100대 빵이냐 아니냐를 판단 밖에서는 항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소 확률에 따져서 회사 측은 안 된다는, 네, 그래서 빠꾸 먹었대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럼 항소장 먼저 날리고 이유서까지 본인이 작성해서 보내준다고 하네요. 우리들이 접수해 줄 테니까 그럼 본인이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오래요. 그래서 법정에 출석하래요. 그 자기들 출석 안 한다는 얘기죠? 변호사 쓰게 되면 330만 원이래요. 330만 원, 우리가 330만 원 들여서 이 사건을 항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얼마짜리 사건인가요? 162만 원 청구했어요. 거기서 121만 원 인정됐어요. 40만 원짜리예요. 근데 330만 원, 우리 보험사 돈 없어. 아까워. 안 했대요. 그러면서, 아까 센터장이랑 같이, 네, 담당자분 센터장이랑 같이 소송을 준비하면 된대요. 본사에서 안 해주면 못할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거 본사에서는 항소 안 한대요. 그럼 우리가 할게요. 우리 회사 사장님 이름으로, 대표이사 누구누구 이름으로 항소장 낼게요. 항소유서도 우리가 낼게요. 그다음 우리는 안 나갈게요. 못 나가요. 사장님이 가셔야 돼요. 아니면 변호사가 가야 돼요. 물론,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갈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장님이 가야 되는데 이 조그만 사건 사장님 갈수 있어요? 못 가요. 우리는 안갈 테니까 본인이 알아서 본청에 싸우세요. 이런 얘기예요. 아, 일단 항소는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항소심 재판 배당되면 본인이 보조참가 신청하세요. 근데 보험사가 항소만 해놓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해주면 항소 취하가 간주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지를 수입인지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인다든가 그러면 항소장이 갖게 되면 끝이에요. 또 제가 이제 좀 걱정되는 게 항소인이 출석하고 보조참가인이 출석해야 되는데 근데 항소인이 출석 안 하면 그럼 쌍방 불출석. 쌍불이 되면 어떡하나. 그게 염려돼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주태근 변호사한테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내 회사에서는 안 나오더라도 보조참가인이 출석해서 내 변론하면은 그러면은 출석한 걸로 쳐준답니다. 그래도 불안하죠. 일단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보험사가 항소하고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끼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100%는 그게 옳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보험사요, 이 보험사. 예, 오랜만에 이거 하네요. 그래도 다른 보험사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저랑 콜라보 같이 하는 이 보험사는 항소를 해야 될 때는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저게 무슨 330만 원 들겠어요? 변호사 비용 55만 원이나 110만 원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기면은 30만 원 받아올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 30만 원, 최소 30만 원은요. 아유, 이 보험사에서 혹시 이 방송 보시면은 관계자분들 보시면은 잘 하시겠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항소심의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항소하게 되면 결과 나오면 그때 또 알려주십시오.